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인적 없는 골목길을 뛰어갑니다. 뭐에 쫓기는지 뛰면서도 뒤를 슬쩍 돌아봅니다.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입니다.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이었습니다. 바로 앞집이니까 좀 혼자 산다고 해서 작은 어머니께서 좀 불쌍하다고 이제 음식도 좀 갖다 주고.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었지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오두발 소리가 소음이 크거든.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날 같은 소리가 해갔다고. 여성의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원인이었습니다. 어제도 남성은 시끄럽다며 따지러 갔고 평소처럼 모아둔 폐지를 정리하러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. 아줌마가 이 차를 이제 아들 세우고 가서 물건을 출입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아마 그런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. 이번엔 시비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.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엄청 그 부지런하고 박스 그렇게 아줌마가 다 주스러 다니고 그 아줌마가 연탄 배달하고 그리고 먹고 살았다니까. 몸이 아픈 남편과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부양하느라 일을 놓지 못한 평생이었습니다. 경찰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남성을 1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. 이 사람을 갖다가 사회에 놔두면 또 어느 누가 당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. 유족들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